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6월 3일. 오늘 수요일 되네요. 자, 오늘 제가 또 구지봉밭에 모처럼 한번 와봤습니다. 그동안 강의 다니고 그림 공부하느라고 잠깐 좀 바빠가지고 구지봉 나무 밭에 못 와봤는데, 자, 6월 3일 날 와보니까, 자, 구지뽕나무는 암나무와 쑥나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쑥나무는 5월 한 말일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꽃이 이렇게 노랗게 피고, 이게 바람에 의해서 노란 가루가 이렇게 날아 다닙니다. 자, 잘 보시면은 자, 노랗게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아래에 보면은 열매가 다 떨어진, 피고, 떨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쑥꽃의 역할은 암나무에 그 수정을 시키고 나면은 이 열매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면은 쑥나무가 한두 그루나 세 그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암나무의 그저 꽃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암나무의 꽃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크기는 같게 이렇게 보이나 그 수염이 이렇게 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쑥나무에 그 노란 가루가 묻으면은 이것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이 되어서 한 9월 한 10일 정도 되면은 열매가 빨갛게 달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전부 다 나무가 암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은 꽃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흰 가루가 묻으면은 수정이 되고, 열매는 9월 한, 10일경이나 그때 되면은, 구지봉 열매가 빨갛게 달려서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지봉 나무가 심은 지가 거의 한 8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큰 나무도 있습니다. 자, 열매가 일찍 달리는 것이 있고, 한 중간쯤 달리는 것이 있고, 아주 늦게까지 달리는 게 있고, 한세 가지 정도의 구지봉 나무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도, 자, 이것도 암나무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수정이 되려고, 노란 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꾸지뽕 밭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 꾸지뽕 나무는 일찍 달리는 조생종인데, 다른 꾸지뽕보다도 열매가 조금 더 큽니다, 요것은. 자, 도로는 이쁜데, 토끼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오늘 조금 그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피곤해서 조금 좀 쉬고 있는 중간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와 보시면은 오늘 조금 예초기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하니까 깔끔하고 좋네요. 자, 일단 여기 도로는 차가 돌릴 수 있게끔 이 부분만 먼저 예초기 작업을 했습니다. 저쪽에
접목했는가 살았는가 어떻게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접목해놨는 게 살았나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전부 다 잡초고, 이거 전부 다 제가 다 베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다 이거 암나무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진드기가 많이 붙어가 있네. 이거는 좀 약을 쳐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왓으로, 자, 여기에, 제가 접목했는 게 여기 잘 살아가지고 올라왔네요. 자, 요거는 일찍 달리는 품종입니다. 자, 여기도, 요것도, 접목을 했는데, 작년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접목했는데 벌써 이렇게 꾸중봉 열매가 달려가지고 있네요. 자, 요것도 이제 새로 심은 꾸지뽕나무. 자, 아직은 예초기 작업을 안 해서 풀이 무성합니다. 한 며칠 걸려서 이것을 빨리 예초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좋으면 구독 눌러주세요.